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아, 터닝맥카드 또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크랑하고 코카드, 코카드 오렌지하고 크랑 화이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제가 저번에 그 어디야? 토이저러스 홈페이지에 그 잠깐 나왔을 때 그 나온 게 지금 날짜를 찾아보니까 9월 11일 날 그게 나왔었는데 뭐 문제가 있었는지 드디어 이제야 나왔네요. 자, 두 개가 나왔는데 오늘 보여드릴 건 이제 코카트입니다. 코카트 거 같은 경우는 좀 오렌지로 나온 이제 도마뱀 제품인데요. 어떻게 좀 약간 좀 희한하게 생긴 느낌이 이기도 한데요. 공포의 입김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카트 오렌지 버전입니다. 아, 자동차에서 도마뱀으로 변신한다고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미러에게 세뇌된 메카니멀인데요. 공포의 입김 코카트 넘버는 8번이고요. 고유 속성은 블루랜드라고 합니다. 어원 코카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전설의 도마뱀 괴물인 그 코카트리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이제 코카트라고 불렀고요. 20화에서 등장한 왕 도마뱀형 메카니멀인데 말과 행동이 좀 가벼운 성격이어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소벨한테 그 테이밍이 돼가지고 서로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반다일과의 저 배틀에서 이소벨이 배틀하는 모습을 주의대행이 들키게 된 이후에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바람에 다른 쪽으로 신경을 못 쓰다가 결국에는 타나토스한테 져서 반다일에게 뺏기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하여튼 코카트의 사용 기술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 이따가 보여드립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뭐 말이 길어. 자, 뒤에 보시면 슈팅 팝업 체크 되어 있고 변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단순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정품이고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한 17,600원 정도의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가는 21,000원인가 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리시고 자, 요 안에 보시면 자, 코카트 사용 기술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스크래프트, 테일어택, 하이드로 커터, 스톤 브레스 등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런 기술 등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설명서 간단하게 들어있는데 뭐 설명서는 자세히 볼 건 없고 자 이렇게 뭐 그냥 메카니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뭐 팝업하는 방법 배틀필드 메카드행 소개 속성에 대한 이야기 등이 들어있죠. 블루랜드 블랙미러 레드홀드에 대한 소개 등이 들어있고요. 게임하시는 방법 스탠다드 배틀과 어드밴스 배틀 두 가지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배틀필드반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깔아놓은 거 요거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요거 두 개 합쳐놓으시면 크기는 안 되는구나. 이게 확대된 거니까. 하여튼 뭐 요거 같은 제품도 있고요. 플라스틱 된 제품도요. 자, 그리고 메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네요. 자, 메카드 세 장이 들어있고요. 자, 요거는 코카트 스톤브레스 해가지고 사용 기술하고 30점. 그 다음에 안드로매지션. 또 이건 또 언제 나오나. 자, 악마 강림이라는 게 있고 이건 40점까지 최대 점수고요. 요거는 모바일 쿠폰이 들어있는 거고요. 자, 빼시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 코드 써있죠? 모스톤, 아이보리 어택. 아, 앞으로 나올, 이거 좀 맘모스처럼 생겼는데 멋지게 생겼네요. 이건 좀 50점 점수 되어 있고요. 자, 메카니멀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도마뱀이라서 그런지 얼굴이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좀 잡혀주세요. 자, 눈은, 이게 눈인가? 검은색으로 표현된 게? 아, 이게 눈인 것 같고, 이게 뭐 코 위쪽에 등에 표시된 거.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얼굴이 표시되어 있고요. 양쪽에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퀴 쪽 앞쪽에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머리 뒤쪽에 뭐 가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속성 한번 떼봅시다. 속성은 자 블루랜드 나라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안 뜯어져. 에이 블랙미러가 나왔네요. 아예 아 원래가 저 블랙미러 그러니까 뭐. 에이 뭐 조카야 뭐 어느 거든 상관없으니까 자 하여튼 블랙미러 나왔고요. 이건 뭐 조카 나중에 줄 거기 때문에 다시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옆으로 보는 모습이고 상당히 좀 길게 나와있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 뒤쪽에도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꼬리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자동차로 한번 변신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뭐 그냥 대충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설명서 보고 한번 합시다. 자 변신하는 과정은 뭐 살짝 좀 까다로운 느낌 드시기도 하는데 자 우선 이제 도마뱀 머리 접어주시고요. 접어주신 다음에 앞에 보닛을 내려주십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꼬리를 밑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다시 위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다시 밀어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다시 분리가 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잡고 얼굴 내려주고 보닛 내려주시고 내리고 올리고 자 이렇게 닫아주신 다음에 야 여기에서 잡고 계신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 발 있잖아요 여기 좀 힘 여기 조금 좀 불편한데 다리를 올려주신 상태에서 잘 밀어서 이렇게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넣으시면 안 다치고요. 자, 이렇게 넣고 하기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밑에서 잡아 주셔야 돼요. 아, 딱 그거 좀 귀찮게 돼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닝카로 변신을 했고요. 자, 앞쪽의 모습입니다. 앞쪽의 모습이고, 자, 위쪽의 모습이고, 자, 옆쪽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갑자기 여기저기 스크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바퀴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투명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은 꽤 이쁜 느낌으로 되기도 하네요. 뒤쪽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뭐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뭐 그 슬로우 모션 보여드렸으니까 메카니멀 고 짠 이렇게 변신을 하고요. 자, 이번엔 앞쪽에서 또 와봅시다. 다시 또 변신 복습해 봅시다. 머리 접는 것도 좀 잘 눌러주셔야 되는데 아주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좀 변신하기 조금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다리도 밑에 쪽에서 잡아주셔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껴주시고 자, 이쪽에서 다시 눌러주시면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쪽에서 메카니멀 고호 자, 어이고 이쁘게 변신을 하네. 자, 도마뱀이 쫙 납들어서 자,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자, 길이가 좀 꽤 길게 되어 있죠. 자, 한 18cm 정도 되어 있고 옆으로도 다리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보통 이제 그 나오게 되면 기존 거랑 좀 다른 저 뭐라 그럴까 좀 메카니멀이 좀 황당한 모습 이 크랑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다리만 저번에 핀 것처럼 저기 사자처럼 비슷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도마뱀의 모습을 잘 구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된 제품이 들어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하시고 자 껴주시고 너무 힘들어 끼우기가. 자, 이렇게 변신하시면 자 완성이 된 제품인데 하여튼 뭐 대형마트에서 이제 물건이 판매되고 있고요. 예전보다 조금 토닝메카드가 인기가 떨어져서 이제 뭐 아무래도 신제품 같은 경우 구입하시기 어렵겠지만 기존에 뭐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아직도 잘 나오는 것 같다. 저기 뭐야 저 구하기는 좀 쉬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에반 같은 거 빼고요. 자, 그리고 다른 제품들 보여드리면 이번에 그 토닝카 스타터 빅 사이즈 버전 큰 게 나왔죠. 기존 거보다 조금 커졌고요. 이렇게 메카니멀 대조하셔서 자 보관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빼셔서 정확하게 발사하실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격이 살짝 올랐죠? 올랐고 밑에 이제 바다 필드판 들어있어가지고 배틀 필드판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하시기 좋은 거고. 자, 요거 이제 메가 스파이더하고 메가 테릭스 이후에 나오는 메가 드래곤 제품인데요. 큰 제품으로 이거는 뭐 신제품 나와도 여전히 구하기는 좀 쉬운 편인 것 같고. 자, 요걸로 마지막 한번 변신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카님께서 뒤끝도 벌써 부셨어. 이런 뒤에 발사하는 부분이 빠졌네요. 자, 어디 들어갔나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요거 마무리 한번 변신하고 앞쪽에다 이렇게 두시고 자, 메카니멀 고! 멋지게 변신하는 메가 드래곤까지 그런 뭐 다양한 제품들 나왔습니다. 자, 그런 제품으로 신제품 나왔으니까 참, 아, 이거 잡았을 때는 잘 안 펴지기도 하네. 아까 그 조립한 순서대로 안 하면 잘 안 펴지고 문제가 있기도 하니까 그런 좀 감안하셔서 예,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 대형마트 가보시거나 왕구점 그래도 구입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